사부팀들 다 어디로 갔나요? 제가 눈이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없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한 네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 다 어디로 왔는지 빨리 가서 모시고 오세요. 아마 그거 계시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순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아까 우리 합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화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합 연습을 하는데 이분들께 제가 음식을 그냥 해드리겠어요. 정성을 들여서 해드리겠어요. 그렇죠. 정성과 사랑을 들여서 이렇게 음식을 해드리면 저한테 계속 그냥 이거 레시피가 어떠냐, 어떻게 만드느냐, 뭐 자꾸 물어서. 아, 제가 그냥 아주 그걸 어떻게 다 그냥 제때제때 이야기해요. 그냥 공부도 해야 되고 학부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요리교실에 오면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사실 학부교실에 참석하시는 분들 외의 분들은 덤으로 오늘 저기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학부교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었던 걸 좀 이렇게 주로 오늘 강습을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 우리 또 제인정 저기 선생님께서 또 아주 좋은 강의를 하셨고 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어요, 그죠? 근데 좀 시작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맛있는 스무디를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과일은 식후에 드시는 것보다 식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한 컵 풀로는 못 드리고 그냥 조금 이래 드시고 하면 소화가 잘 되고 이러면 이제 요리 강습 끝나면 그때 이제 식사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메뉴를 소개하면 가지찜을 하는데 아, 이 가지가 너무너무 좋은 식재료예요. 그죠? 이 퍼플 색깔이 요즘 아주 떠요. 그죠? 그래서 흑미살이나 이런 가지 아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식욕 하는 재료인데 이 가지찜을 하는데 제가 순대처럼 했어요. 안에 잡채도 넣고 이제 콩고기도 좀 넣고 해서 저기 가지찜이지만 순대라고 이름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가지찜 아주 맛있는 속을 넣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시래기찌개 이거는 무청이잖아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LA에 강습이 있어서 갔는데 요리교실에서 사실 이거 한번 했는데 너무 아니 요리교실에 학부교실에서 너무 맛있다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무청이 없어요. 거기는 없고 그래서 유초인나물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물이 돼가 죽이 돼가지고 아주 실패했었는데 여기는 교포마켓 가면 언제나 이 무청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맛있는 거는 1월달 2월달까지 맛있어요. 12월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LA 가다 보면 한 4시간 가면 그 농장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동치미 물을 키우면서 이 시래기가 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해드실 수 있는데 시래기찌개. 근데 제가 시중에 파는 그런 된장이 아니고 건강 된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만드는 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요리는 감자. 이 알감자인데요. 마켓 가면 이런 감자 보잖아요. 근데 저것을 어떻게 먹을까 그러는데 감자 조림을 했어요. 요거는 한 입에 그냥 쏙쏙 입에 들어가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하는 아주 맛있는 감자 조림. 여기도 여러 가지 양념이 안 들어가요. 그냥 가루 간장, 조청 이렇게 마늘 조금 넣고 이렇게 하는 알감자 조림. 그다음에 샐러드 소스 제가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운티뷰교회의 자랑인 현미빵. 그거는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좀 집에서 많이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초스피드로 나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제가 강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무디 드시고 싶죠? 요즘 딸기철인데 얼마나 딸기가 맛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과일 스무디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저기 곡류 스무디. 그래서 우리가 아마씨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씨가 굉장히 좋은 식재료잖아요. 근데 이 아마씨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거 뭐 밤에 넣어 먹기도 그렇고 뭐 좀 잘 안 먹혀져요. 그죠? 근데 아침에 이것을 좀 넣고 과일이랑 갈아서 먹은 여러분들께서 오메가3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마씨를 깨나 다른 것들은 좀 오래 볶아야 되는데 요거는 딱 5분만 볶아도 아주 고소해요. 너무 많이 볶으면 안 되겠죠. 그죠? 산화가 되니까. 그래서
요 살짝 볶은 야마시를 넣고 만드는 그 스무디를 할 텐데 여러분들 아마 드시면 반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공유들이 나와요, 그죠? 이거는 뭐냐하면 치아시드, 치아시드인데 치아시드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어디다 헬스무가에서나 우리 한국 그 식탁에 올리기가 좀 응용하기가 좀 힘들잖아. 근데 아마시를 넣든지 치아시를 넣든지 이거는 뭐냐면 햄시드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대마 알죠? 대마, 대마초. 근데 그 대마의 그 환각 성분인 그런 걸 다 제거한 그런 아주 착한 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마시 이거는 소마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대마초에서 하는 그런 거기에서 이제 추출한 거고 이거는 아마시는 뭐냐하면 제가 발음이 이상한가요? 네? 아 예. 자, 이 아마시는 여러분들 그 뭐예요? 세마포 아시죠? 우리 호텔이라 하는데 그 침대 그 아주 하얀 거 세마포. 그 마 그러니까 삼베라 그러나요? 그 시드예요. 그래서 모르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넣고 이제 저기 스무디를 해볼 텐데, 자 먼저 제가 사실 이런 강습에는 세 가지 이상 하면 진짜 헤비해요. 근데 제가 다섯 가지라고 했지만은 사실 건강 된장에다가 소스에다가 많은데 보고 와 여덟 가지 아홉 가지 기가 막힌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다섯 가지를 했지만 다 비워서 갖고 사이드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많은 것을 배우실 거예요. 자 먼저 이 볶은 아마시를 제가 이제 아침에 제 남편하고 제가 먹는 음식이에요. 이게 아침 식사예요. 그래서 한 컵씩에서 유리컵에서 목사님 드리고 저 먹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나가요. 아까 우리 건강 강의할 때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5파운드를 들고 한 30분 늘 걸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시간 되면 이렇게 걷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저 너무 좋아해요. 그런 운동들. 근데 제가 오늘도 사실 5시 반에 일났어요. 5시 반에 일났지만 아직도 내가 아침에 금방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컨디션이에요. 근데 언제가 피곤하냐? 한 9시 반, 10시 되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피곤한데. 왜요? 왜냐? 하루 종일 너무너무 움직여가지고 피곤해서 잠자고 싶어서 피곤이 오는 거예요. 뭐 다른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몸이 가뿐하다. 이렇지 않다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위험신호다 생각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좀 건강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정말 이 뉴스타트. 제가 이 여덟 가지를 정말 실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햇빛도 쬐죠. 하나님 신뢰하죠. 운동하죠. 건강식 하죠. 이러니까 고민이 없어요. 밤에 잘 때 다리 쭉 뻗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고양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러잖아요. 차 이러면은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 뉴스타트야말로 정말 우리한테 소중한 거다. 제가 정말 엔조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이거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려면 정말 기가 막히기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쉬워요. 누워 떠먹는 식으로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오늘 이 비밀은 저희 남편하고 아침마다 먹는 건데 아침에 그렇게 해서 운동해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조금 이제 좀 일찍 먹죠. 근데 이 스무디 한 컵이 몸에 다 흡수가 돼서 다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 식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저는 오늘 아마시를 좀 할 텐데요. 자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 이것을 막 그냥 뭐 반 컵이나 이래 넣으면 안 되겠어요. 그죠? 항상 요즘은 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과잉에서 생겨요. 그래서 부족할 듯,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스푼씩이에요. 저거 하나, 그 다음에 목사님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다 맛을 보려면 제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만 요런 메이저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실을 넣어요. 만약 아마실을 넣으면 치아실을 넣고 아니면 햄프시드 하면 치아시 요런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잣을 조금 넣어요. 잣을.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구하기 쉬워요. 요즘 이렇게 가면은 올게닉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잣도 조금 넣고 치아시도 좀 넣고
치아 씨 두 스푼. 그러면 이제 이런 시드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딸기는 제가 올게닉으로 샀는데요. 깨끗하게 씻으면 요거 먹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 다 넣을 거예요. 자, 장갑. 그래서 이 프레시한 과일을 좀 사기 늘 이거 먹으려 그러면 요즘에요 저기 다 소식구잖아요. 그래서 딸기를 한 판 뭐 9불짜리나 뭐 6불짜리 사다 놓으면 뭐 한 두 번 먹고는 냉장고에 시들시들 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 이틀 먹고 좀 남았다 그러면 딱 씻어가지고 프리지에 딱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냉동된 거 열어놓으시면 진짜 또 맛있거든요. 저는 프리시한 거 있을 때는 어쩌다가 프리시한 거 쓰지만 주로 냉동된 거 써요. 올게닉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굉장히 좋은 과일인 거 아시죠? 자, 블루베리 넣으시고. 자, 근데 바나나는 꼭 넣어야 돼. 바나나. 요거는 두 사람이 먹는 거예요, 부부가. 그리고 이제 누가 여기 도와주시는 분 혹시 나와 계시면 좋겠어요. 네. 자. 키위도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그죠? 근데 키위도 요거 딱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좋아요. 껍질 깎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코드도 좀 꽂고, 네, 꽂혔나요? 그리고 나 지금 묵고 싶어도 이 비타맥스가 없어서 못한다.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집에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고기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집에 과일이나 아니면 뭐 과일 주스, 무과당이 있죠. 설탕 안 들어간 그런 주스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두유, 이건 설탕이 안 들어간 거예요. 두유를 조금만 넣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됐는데요.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해요. 그냥 여기 컵에 한 컵씩 제가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 부엌에 오봉이 그 뭐죠? 트레이 좀 가져오세요. 트레이 가져오셔가지고 일단 부어드리고 피처 하나 좀 가져오세요. 피처. 그리고 집에 망고나 뭐 파인애플이나 뭐 사과나 과일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무조건 얼리세요. 그래 얼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피처에다 붓고 제가 다들 드셔야 되니까 다음. 네. 자, 맛을 이렇게 보여드리세요. 냉동된 걸 하면은 아주 시원한 맛이 나요. 제가 이번에는 치아시드를 넣고 해볼게요. 치아시드. 햄시드. 아니, 이빨 따르세요. 이빨 따르세요. 딸기. 제가 이번에는 좀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많이 넣을 거예요. 네, 키위. 아니요, 많이 해야 되네. 그럼 한 번만 더 하고 부엌에 믹서기로 해서 좀 해주세요. 자, 요거 가져가서 부엌에 믹서기로 좀 해주세요. 제가 했는 것처럼 했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이래서 지금 마음이 진짜 급해요. 지금 이거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된장을 어떻게 하냐면 된장에 들어가는 재료는 여기 메주콩 있죠? 메주콩. 메주콩을 좀 충분히 불리세요. 메주콩하고 도마도 하나, 그 다음에 양파. 양파 이래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 양파랑 도마도랑 이 어니언을 이렇게 카트해서 제가 이렇게 삶았어요. 이렇게 냄비에 삶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중에 파는 건강 시중에 나오는 된장이 좀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된장으로 만들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숙성이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 된장을 만드시면 좋은데 자, 이렇게 삶은 것을 여기 푸드 프로세서에 갈아요. 근데 어떻게 스무디 맛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콩 3컵이죠. 그죠? 콩 3컵하고 도마도 하나, 어니언 한 개나 반 개 들어가는데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안 돼요. 물은 한 3분의 2컵 정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국물이 별로 없도록 한 숟가락 정도 물 남을 정도로 이렇게 삶아서 이것을 이렇게 푸드 프로세서에 갈아요. 자, 이렇게 가는 것을 고기 이거 가려면 두유 쓰고 조금 가져오세요. 이제 저희는 이 뉴스타트 건강식에서는요 된장도 이렇게 건강된장을 만들고 간장도 시중에 간장을 안 써요. 시중에 양조 간장 대신에 가루 간장이나 아니면 발효하지 않은 아미노 간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파랑 뭐 마늘 이런 거 넣고 양념 넣어서 깨소금 넣고 이래가지고 끓이지 말고 좀 세봤어요. 저기 삼장을 만들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냐면 가루 간장. 그러니까 간장도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버섯이랑 콩이랑 뭐 야채 이런 것들을 말라가지고 이렇게 드라이, 말라서 이렇게 갈은 거예요. 건강간장이죠. 자, 그래서 가루간장은 이게 조금 좀 짜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식성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좀 더 장기간 내가 보관하고 싶다 이러면 가루간장을 좀 더 넣으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근데 딱 보기에 뭐 같아요? 된장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된장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된장으로 이제 삼장도 하고 이렇게 뭐 된장국도 여기 이거 갖고요. 된장국을 하면 진짜 맛있어요. 완전히 묽은 된장이 아니라 된장찌개 같은 국, 그죠? 애호박 좀 썰어놓고 두부 좀 넣고 무도 좀 넣고 양송이 좀 넣고 이러면요 소금으로 간하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야채수를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은 해요. 많을 때는 세 번 정도.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고버섯하고 양파하고 제가 요리 강습 때마다 이걸 가지고 나오거든요. 무하고 무 하나하고 양파하고 이 뭐예요? 표고버섯하고 다시마는 강습할 때마다 나오는데 뉴스타트 건강 음식을 진짜 실천하나 안 하나는 이거를 얼마나 해 먹느냐에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물을 잘 내서 이 국물에 소금만 간하면 무슨 조미료가 필요가 없어요. 잔치국수 어제 제 목사님이랑 저렇게 먹었는데 어머 세상에 국물이 어째 이리 맛있노 하면서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소금 간만 했는데 조미료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김치도 담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김치 드실 텐데 그 김치 젓갈 대신 이걸 썼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고 또 오늘 이 시래기찌개 있잖아. 이것도 이 야채수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려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여기 무청을 이렇게 삶았어요. 삶아내가지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물이 좀 있네요. 저는 이럴달에나 이럴 때 진짜 지금은 이 무청이 길이가 요거잖아요. 이거 후대시장도 제가 좀 나눴거든요. 근데 1월달이나 12월달에 되면 이게 이 정도 커요. 이 정도 크고 가격은 똑같고. 그래서 그때 제가 왕창 사가지고 있을 때마다 그냥 사와가지고 프리지에 넣어놔요. 프리지에 넣어놓고 1년 내내 이 무청을 즐겨먹어요. 시래기찌개도 하고 또 국도 끓이고 시락국이라 그러죠. 시골에 들깨 가루 좀 넣고 국 끓여놓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아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제 제가 마켓에 갔더니 이게 4단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1월달에 우리 먹으려고 해놨는데 다 오늘 녹화가지고 지금 미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맛을 보실 텐데 자, 이 무청 있죠? 여기에다가 이 건강간장을 넣어요. 건강간장. 자, 이것을 내가 국을 끓인다 그러면 잘게 썰어가지고 된장 좀 넣고 쩌물락쩌물락하고 들깨 조금 풀어서 끓이시면 돼요. 소금 감하고. 자, 여기에 이제 마늘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네, 마늘 여기 있네요. 마늘.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좀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고춧가루 안 넣고 했어요. 그래서 들깨 가루가 여기 있죠? 네, 들깨 가루 좀 넣어. 아, 이거 좀 잘라야 되는데, 그죠? 그냥, 근데 저희는 집에서 먹을 때 안 잘라요. 그냥 기다랗게 해갖고 이렇게 먹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냄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밑간을 해놓으면 좋아요. 아, 그거 말고 저기 해야 되겠어요. 저기, 증기가 이렇게. 네, 여기 있죠. 네, 괜찮습니다.
자, 후라이팬이 좀 크긴 한데 이쪽으로 좀 하나 후라이팬 그거 좀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하실 때는 냄비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네. 아, 거기다 할까요? 네. 자, 요 뚜껑 좀 열어주실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좀 부어주세요. 이렇게 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끓이면 요 무청에서 물도 조금 나오고 이거는 물기 많이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찌개니까 약간 이직하게 그래 끓이는 거예요. 우리 허브 선생님께서 저기 앉아 계시는데 저분은 본업이 덴탈 오피스가 아니고 진짜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강습회는 오늘 이제 처음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저렇게 훌륭하신 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자, 그래서 자, 온도 올렸죠? 예, 여기 불 들어왔나요? 네. 불 들어왔어요? 네. 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여기에다가 이제 파나 마늘 뭐 저기 깨소금 좀 넣고 이러면은 삼장이 너무 되직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맛있는 삼장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간간하게 먹고 싶다면 가루가 나 조금 더 넣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 이제 얼마나 내가 좀 짜게 하느냐 시급히 하느냐에 달렸는데 아무리 소금을 많이 넣고 짜게 한다 해도 2주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건강 음식은 우리가 보통 이 시중에 나오는 거는 바깥에 내놔도 안 상관없는데 이 건강 음식은 좀 부지런해야 돼요. 자주 해서 그래 드셔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 가지집을 할 텐데 가지집은 가지를 이렇게 사오시잖아요. 그죠? 가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굴리세요. 굴리면 이제 좀 물렁물렁해져요. 그죠? 이렇게 물렁물렁해 제가 이거 좀 했는데 했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서 요 밑동 요 여기 있잖아요. 꼭지 부분을 조금 이렇게 검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에 게 이렇게 나와요. 그죠? 안에 나오고 좀 덜 나왔는 거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내시면 돼요. 네네. 자, 속이 이렇게 MD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요 속에다가 이제 좋아하는 야채들을 이렇게 놓고 이제 하는데 자, 여기 이것도 보내야 되겠네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냄비도 치고 자, 볼에다가 네. 볼에다가 이제 표고버섯도 넣고 그 다음에 이건 호박이에요. 애호박 그 다음에 당근 이런 것을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물이 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조금 짜면 돼요. 근데 우리 아까 해놨던 거니까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표고버섯 그 다음에 호박, 그 다음에 당근, 그리고 흑미밥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저기 흑미랑 찹쌀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밥을 했어요. 그래서 밥을 해갖고 뭐 기름에 조금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 아주 나중에 이렇게 섞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당면도 좀 넣으시고 그 이제 이거는 콩으로 만든 돼지 버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제가 넣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속으로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당면을 좋아한다면 당면을 좀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건강식에서는 뭘 많이 쓰냐면 이런 견과류를 많이 쓰는데요. 자, 이거는 땅콩 간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아몬드 간 거, 이거는 호두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이렇게 다른 양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견과류 좀 이제 갈아놓고 이 견과류는 별 양념이 없이 음식을 식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캐슈넛 있죠. 캐슈넛도 좀 넣고. 그래서 이런 야채에다가 견과류 좀 넣고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두부를 좀 넣으셔도 돼요. 그죠? 그렇게 수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안에다 채우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래서 그거 꼭 채워서 그래서 누가 뭐 손님 이렇게 초대했을 때 이런 음식 한번 해서 내놓으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꽉꽉 채워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찌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쪄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너무 꽉꽉 넣어가지고 안에 맛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썰어 볼게요. 쪄서 나왔다 생각하고 처음에 딱 보면은 가지 같지 않죠? 그죠? 네. 아주 속을 꽉 차서 잘 넣었어요. 네, 순대 같죠? 제가 사실 요 안에다가 이렇게 밀가루를 좀 이렇게 해서 하면은 덜 떨어진다는데 밀가루가 없는데도 이렇게 잘 붙었어요. 그죠? 오케이? 자, 아셨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감자조림. 감자조림은 아,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 건강식에서는 이렇게 통곡률 이용해요. 그죠? 정제된 곡률을 쓰지 않고 제가 한번 해봐야지, 해봐야지 하다가 이번에 제가 실천 한번 옮겨봤어요. 이게 뭐 같아요? 현미살이에요. 흰살은 살이 안 나는데 현미살을 제가 이렇게 했더니 보이나인가 모르겠어요. 살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우리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미만 잘 이렇게 드셔도 굉장히 건강에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 정말 우리가 이 먹는 현미가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생명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너무 막 흐뭇했어요. 살이 너무너무 이쁘게 났어요. 그죠? 보이나요? 네. 그래서 건강식에서는 우리 뉴스타트 건강식에서는 정제된 곡류를 사용하지 않고 꼭 이렇게 통곡류 밀 있죠. 밀. 밀도 이렇게 통밀 이렇게 껍질 있는 거잖아. 그것도 이렇게 살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빵을 드실 텐데 현미 빵을 여러분들께서 드실 거예요. 이것을 갈아서 이렇게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식초 대신 이렇게 레몬을 쓰죠. 이렇게 레몬을 쓰고 그다음에 간장도 이렇게 양조 간장이 아니라 이런 건강 간장을 쓰고 그다음에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꿀이나 아가베 시럽이나 또 뭐 이렇게 금포도나 이런 데서 단맛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름 아까 우리 저 문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기름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림이나 뭐 열을 가할 때는 기름에는 발연점이라는 게 있어요. 기름에 타는 기름이 열에 타는 온도. 근데 이 기름이 열에 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겨서 건강에 해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가는 요리를 할 때는 포도시유가 발열점이 높아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아보카도유도 우리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살 때, 필드 된 거하고 언필드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제유가 있고 비정제유가 있어요. 정제유는 열을 많이 가해서 자꾸 이렇게 걸러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가죠. 근데 비정제유는 그냥 저온에서 압착해서 짠 기름이에요. 근데 저온에서 압착해서 짠 기름이 올리브유예요. 그리고 또 아마시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정제하지 않은 아마시유는 이렇게 올리브유처럼 아주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정제한 아마시유는 또 템퍼치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름을 사용하실 때 아 이게 정제유인가 비정제유인가 발연점이 높나 낮나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문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단맛 이럴 때 설탕 대신에 조청을 좀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요리할 거는 이 알감자 조림인데요. 자, 이 감자는 열을 가해도 비타민C가 가장 파괴되지 않는 게 이 감자예요. 그래서 감자를 이 요즘 많이 나와요. 그죠? 코스코에 가니까 아주 이렇게 사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 알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이것을 잠깐만요. 네, 그래도 일 좀 해주세요. 알감자를 여기다 이거 하나 더 씻은 거 가져오실래요? 아, 없어요? 네, 네. 자, 여기에다가 가루간장 있죠? 가루간장. 가루간장을 좀 넣고 볼 좀 큰 거 하나 필요한데. 볼 하여튼 씻은 거는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라이 됐어요. 씻어서 금방은 물기가 있는데 지금 드라이 돼서 가루간장이 잘 안 묻을 거예요. 하여튼 가루간장이랑 마늘이랑 좀 해서 이렇게 좀 밑간을 좀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청을 넣고 여기 보이나요? 이쪽에 괜찮아요? 안 보이는데 갈게네. 이거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하면 좀 이렇게 힘드는데 좀 적은 양을 하면 쉬워요. 이렇게 코드를 좀 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열이 가는데 이렇게 졸이면은 이렇게 아주 국물이 한 숟가락 정도 남았을 때 부를 것이면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드라이 됐는데 그러면 껍질이 약간 쪼글쪼글하면서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깨를 좀 넣어도 되겠죠? 마지막에 깨를 다 졸여졌다 생각하시고 깨를 좀 넣고 여기에다가 당근을 좀 이렇게 잘게 썰어서도 참 맛있어요. 당근이 잘 안 먹여지는데 여기 넣으면 또 잘 맛이 좋아요. 거기에 물 안 들어가요? 물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요. 해보니까 이 감자에서 생각보다 물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조청에서도 이래 조청이 녹아지면서 물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물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약한 불에 약간 미디움 정도 그 정도 불에 이렇게 졸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죠? 아, 많이 했네요, 벌써. 자, 그 다음에, 시래기찌개를 좀 꼽아주세요. 얘를 좀 가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샐러드를 할 텐데요. 샐러드는 제가 케일 샐러드라고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베이비 뭐, 저기, 시금치나 뭐, 모든 로맨 상추나 뭐, 다 이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케일하고 이거는 치클이, 그죠? 치클이고 요거는 또 이런 색 나는 거 제가 좀 이쁘라고 좀 샀어요. 자, 이렇게 야채를 이제 준비해 놓고, 자, 그 다음에 드레싱이 중요하겠죠. 냉장고에 가시면 그 사각 그 드레싱 해 놓은 거 있어요. 가져오세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이 샐러드 드레싱은 너무너무 쉬워요. 어니언을 이렇게 좀 슬라이스해서 스위드 어니언을 좀 쓰세요. 그게 참 맛있고 물도 많이 나고 좋아요. 스위드 어니언을 이렇게 넣고 이제 레몬즙을 좀 짜놓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넣고 소금 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요거는 미리 해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해놓고 한 이렇게 드시면 더 좋아요. 저기 샐러드 드레싱 그 냉장고 있는데. 아니, 사과풍이 거의 비쌉니다. 아, 사과풍이요. 자, 그렇게 만들면 이렇게 물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냥 어니언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여기에다가 레몬 하나 짜놓고 여기 어니언 하나 넣었어요. 어니언 하나에 레몬 하나 이거 접자놓고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 한 두 큰술 그 다음에 소금 한 헤프 티스푼 이렇게 넣고 하면 이렇게 물이 생겨요. 이렇게 물이 생겨서 아주 맛있는 샐러드 드레싱이 됐어요. 이렇게 차게 해서 드시면 좋아요. 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빵을 할 텐데요. 저기 목사님 제 차에 가서 뒷자리에 보면 빵 반죽이 나는 게 빨리 좀 가져오세요. 반죽? 네, 빨리 가서 뒷자리에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핵심되는 것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다 감지하시죠? 네. 이스트 브레이크는 제가 떨어져갖고 못 가져왔는데 그거는 뭐냐면 효소예요. 그러니까 당밀에 이렇게 배합해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채식하시는 분들이 비타민 B12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의무적으로 그 후 가는데 음식에 넣게 돼 있대요. 그래서 뉴트리셔널 이스트예요. 그러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이스트가 아니라 먹는 이스트. 아, 이렇게 잘 됐네요. 아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했는데도 이게 부풀었어요, 그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현미 있죠? 현미. 현미로 이렇게 반죽을 했어요. 네, 현미. 그죠? 아주 이렇게 발효가 잘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가루 배합하고 다 못 가르쳐 드려요. 그 레시피 그대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요거는 뭐냐 하면 그 여러분들 레시피 가지고 계시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흑미찐빵. 그죠? 흑미찐빵. 여기에다 앙꼬를 넣으면 앙꼬찐빵이 되지만, 그냥 이렇게 뭐, 호두나 이런 놓고 해서 영양찐빵을 만드셔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흑미에는 뭐가 잘 어울리냐면, 흑미에는 이렇게, 이게 녹두예요. 녹두. 녹두를 물에 불려서 녹두가 4컵이면 물이 1컵 정도 들어가면 돼요. 물이 그렇게 안 많죠, 그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삶으면은 다른 거 으깰 필요 없이 그냥 자체가 그냥 콩고물이 돼요. 그냥 뜨거울 때 좀 이렇게 으깨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꿀가루 소금 좀 넣고 이렇게 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장갑 정도 필요하네요. 아, 여기 있어요. 하나, 네, 좀 더 필요해.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양식으로 알려드릴 텐데, 먼저 이 앙꼬를 이렇게 앙꼬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넣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앙꼬를 한 이 정도를 만들어 놓으세요. 너무 큰가요? 앙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앙꼬를 한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놓고 한 두 개만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두 개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홍 두께가 있으면 좀 밀어도 돼요. 그렇죠?
이제 이 흑미빵에 그 파도 안 꼬를 넣으면 흑미도 시커멓고 안에 안 꼬도 시커멓고 이래서 별로 안 이쁜데 녹두를 넣으면 아주 고급스럽고 맛도 좋고 팥 안 꼬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넣어요. 안고가 너무 큰가 봐요, 그죠? 제가 빵 조금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찡기 한 가지. 여기 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종이 약간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쪽 오픈해 주세요. 밑에 종이를 하면 이게 덜 벌어져요. 그냥 종이에 딱 붙어요. 이렇게 해서 wax paper. 네? wax paper. 예예. 예. 여기에는 이제 파당꼬를 내야 되겠죠, 가자. 네. 파당꼬. 파당꼬도 팥을 한번 삶아가지고 거기에도 물을 팥이 4컵이면 물을 한 3분의 2컵 정도 딱 넣고 이렇게 삶으면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뜨거울 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꿀 넣고 소금 넣고 이렇게 으깨면 이렇게 속이 되나. 자, 거기에는 요 안꼬를 내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빵을 만들면 되고 우리 빵 짜는 거 좀 가져와 보세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호박이나 호두나 뭐 자시나 넣고 이렇게 하면 또 영양제 빵 안고 안 넣고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빵을 좀 여러분들께 드실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 거는 여러분들 이제 잼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잼이 한 번씩. 그런데 이제 잼을 어떻게 하냐면 다 썰어버렸어요. 아이고, 이것도 이래 썰는 게 아닌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건 이래 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10자로 썰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슬라이스가 마늘이 다 빠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드리려 그랬는데 이렇게 슬라이스가 그렸어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해서 이렇게 드려야 돼요. 오케이? 네. 저보다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여튼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팥 안에 팥이 들어가는 거예요. 팥 들어가는 거예요. 팥하고 호두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고빵이 아닐 경우에 내가 좀 더 맛있게 달달하게 먹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잼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쉬운데요. 자, 금포도. 자, 금포도를 이렇게. 금포도를 물에 한번 헹궜어요. 이렇게 물에 한번 헹구고, 그 다음 호두를, 금포도가 한, 3컵 같으면, 호두는 한 반컵 정도?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두유나 아니면 물을 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두유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갈면은 맛있는 포도잼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이렇게 좀 더 갈면 되는데요. 제가 금포도를 조금 더 넣을 거예요. 금포도 또 가보셨어요? 금포도. 금포도.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많이 드셔야 되니까 많이 오셨어. 네, 그러면 이제 설교도 이제 이걸 할 텐데 여기에 이제 비트를 세놨어요. 비트를 세놨 슬라이스하고 망고를 좀 넣을 거예요. 이제 바로 우리가 식사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할 거예요. 아주 맛있는 이런 잼이 나왔어요. 잼이 완전 풀팩이에요. 풀팩. 그렇죠? 그래서 호두랑 건포도 넣고 두유 넣고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는 잼이 나왔는데 요거 이제 여기다 좀 담아주세요. 유리볼 가지고 여기 좀 담으세요. 자, 망고를 넣고 이렇게 그 다음에 비트를 넣으세요. 망고를 넣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주 색깔이 이쁜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비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그 이 샐러드 드레싱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샐러드를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샐러드를 이쪽으로 부어주세요. 네, 다 됐어요. 그리고 비트를 좀 담고 이것도 다른 게